여기 앉는 게 딱딱해. 난 내가 안 날까? 아, 딱딱한 내가? 아, 누가 때리셔? 저요? 막 때리는데. 아버지 진진 드시고 오셨어요? 네. 진진 잡혔어요? 네. 시작은 어머니. 예? 예전에 어땠어요, 할머니? 우리 할머니, 사람이 좋으신 분이죠.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. 진짜 법 없어도 사실 분인데, 사람. 네? 너무 좋으셨어요. 너무 좋으셨다.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이 우리 자나머니가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봐요. 인정도 많고, 좋은 일도 많이 해요. 남 싫은 소리 절대 안 하시는 우리 자나머니. 남 싫은 사람 잘 따네. 저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. 예, 알아, 당연히 알아요. 어떻게든 이렇게 되셨나 몰라. 네?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모르겠다고요. 영탄아. 안쓰러운 마음에 가족들은 눈물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만 고정돼 있다. 아들 동현 씨가 옆에 없으니 불안하신 모양. 저 사람도. 담요가 조금만 맛보시오. 어떤가? 무슨 맛인가? 맛있지? 맛있으면 뭐래, 그냥 막 먹어. 아무 맛도 없어요? 응. 배가 때리잖아. 아니잖아. 왜 자꾸 좋아해? 야, 담요 이거 잡수세요. 배가 안 고프셔. 아니면 너. 아이, 맛있네. 아이, 맛있어. 아, 예, 저거. 급기야 이를 내고 말았다. 제주도 갈까? 놀러 가자. 엄마,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내가 매운탕 맛있는 거 해줄게. 아, 우리 집 거랑 다르네 이거.